크로마TV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그 좋은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. 네. 하나는 전달력이었고, 이건 이제 일관성이었고, 그 다음에 주제, 뭐 컨셉 이런 이야기였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니크한 거,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거, 창의적인 거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득력이었습니다. 요 세 가지를 머릿속에 잘 담아놓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. 가끔씩 또 우리가 까먹기도 하고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요거는 그냥 뭐 저의 노하우인데 말씀을 드리면,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뭐 전미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또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데 이거예요.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그런 뭐 전미사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but, 그런데라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프레젠테이션 하다 보면 정말 이 그랜데를 많이 써요. 그랜데, 그런데. 예. 근데 이제 영어로 하면 but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,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, 이 B는 밸런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밸런스. 다음에 U는 유니크. 다음에 T는 그 타이밍을 원래 이야기를 하거든요. 예, 저는. 근데 이제 전달력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선 또 중요하니까. 예. 그래서 그 이렇게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밸런스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모니예요. 얼마큼 이런 내용들이 잘 조합이 되어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, 그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, 내가 여러 가지 PT를 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하나의 이게 틀인데요. 일관적으로 가져가야 되는. 이걸 만약에 우리가 뭐 주제, 그다음에 컨셉, 우리가 말하는 뭐 톤 앤 매너, 이건 뭐 외향적인 거죠. 예, 약간 내향적인 거고.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반 위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크게 뭐냐면 그 요 두 가지의 밸런스라고 하는 거는, 한쪽은 감성적인 게 차지를 하겠죠. 그 다음에 한쪽은 이성적인 거. 네. 요 두 가지가 잘 밸런스를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감성적인 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유니크한 거 있잖아요. 그 다음에 뭐 창의적이고. 네. 그리고 표현적인 면에서 약간 뭐 의성어나 뭐 의태어나 이런 걸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성적인 거는 확실히 논리적입니다. 논리적인 거, 뭐 객관적인 거, 예, 객관적인 논리, 그다음에 설득력, 그 다음에 뭐 팩트, 그쵸? 뭐 스토리도 될 수 있어요. 예. 스토리가, 이성적인 스토리가 있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한 또 스토리가 있을 수 있어요. 예.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이런 감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밸런스라는 거는, 밸런스나 하모니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감성적인 거, 이성적인 거, 이게 잘 운영이 돼야 전체적인 그 디테일에 있어서의 뭐 3분을 하건 1분을 하건 그 느낌이 상당히 다르거든요. 그러면 이 기준은 또 뭘로 가져가느냐라는 거예요. 이 기준은. 이게 또 어려운 얘기거든요. 근데 이거는 뭐 물론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지만, 뭐 우선 상황, 예,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목적, 그 다음에 듣는 청자, 예, 그 뭐 그 프레젠테이션 책을 보시면 아마 그런 얘기, 뭐 OPT 뭐 이런 거 있잖아요.
그래서 뭐 타임, 뭐 시간, 뭐 플레이스, 뭐 장소, 장소도 되겠군요. 장소.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예. 요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겠죠, 이렇게. 예. 감성적인 걸좀 가져갈 수 있고 이성적인 걸좀 가져갈 수 있고. 시간적으로도 아침에 뭐 조찬 모임 이런 데 많이 하시죠. 근데 이런 거는 약간 좀 이성적일 수 있고 아니면 좀 저녁 시간대는 감성적인 게좀 들어갈 수 있고.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 설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. 예.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거. 요거 그 말씀드린 요 뷰티 벗 이거는요. 그냥 뭐랄까 약간 효율적인 PT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뭐 아무래도 하는 일이 물건 파는 일이고 방송하는 일이고 12분, 13분 아니면 뭐 적게는 8분, 7분 그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게뭐 업이라 이게 이 조율을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매번 방송은 똑같이 한다고 똑같이 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지만 매번 방송마다 조금씩 다르고 멘트도 조금씩 다르고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내용들 뭐 전달력이나 아니면 유니크함 설득력 이런 것들이 다 바뀝니다. 물론 큰 기조는 갖고 가죠. 큰 기조는 갖고 가되 이제 뭐 준비되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뭐그 사이에 나의 뭐 유니크한 표현이라든지 그다음에 논리적인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이제 매번 우선 시간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프레젠테이션도 조금은 손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홈쇼핑에서는 또 하나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또 하나는 그 고객들이 사는 코를 볼수 있잖아요.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준비해왔던 프레젠테이션이 조금씩 더 바뀝니다. 멘트가 바뀌고 소구하는 부분이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굿 프레젠테이션 뭐 1분 PT, 3분 PT, 5분, 7분, 10분, 12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뭔가 중요한 기조는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가져가면서 뭔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살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고 포장이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좀 유념하셔서 모르겠어요.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에게는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혹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좀 어렵거나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을 우선 좀 숙지를 하시고요. 다음에는 정말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짜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것도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크리모TV 화이팅!